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9월 16일 수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방송입니다. 자, 다우존스 0.01% 상승, 나스닥 1.21% 상승, 반도체 지수 1.72% 상승, 독일도 0.18% 상승했습니다. 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됐다. 중국도 0.51% 상승인데요. 8월 산업생산 5.6% 상승, 전년 대비해서 상승했고요. 소매 판매도 0.5% 상승, 올해 처음으로 상승했다 그럽니다. 미국도 9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17로 전월 3.7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상승한 상황이고, 예상치는 7이었다 그렇게 발표되고 있고요. 8월 수입 물가도 0.9%로 전월 대비 상승한 그런 부분이고, 예상치는 0.5%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독일도 9월 경기 기대지수가 77.4로 예상치 70보다 훨씬 웃도는 지표 발표됐고요. 2000년 이후로 최고 수준이다 그렇게 뉴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을 보자면요, 다우존스는 좀 등락 거듭하다가 20일 인근에서 저항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스닥은요, 60일에 지지를 확실하게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추가 한다 하더라도 다우존스처럼 20일에 좀 틀어막힐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단 60일 지지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의 상황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지지하는 모습은 상당히 양호하다. 강하게 반드시도 나온 지금 상황입니다. 자, 중국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호한 지표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보면 좀 박스권 횡보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강한 랠리 이후에 박스 이루고 있다. 이제 3300 여기 위가 60일과 20일의 저항권인데,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환율도 체크해 보시면 1180원도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1179원. 지금 아까 체크해 보니까요, 위안화는요 점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7까지도 내려온 상황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옆에 마지막 자리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키우면 좀 보여주면 좋은데요, 안 보여줍니다. 됐고요. 자, 미국 시장 전일 좀 엇갈려요. 지금 펴져 있는 차트는 테슬라인데요, 7% 상승 보여주고 있고, 넷플릭스도 4%대 상승, 마이크로소프트도 2% 상승인데 애플은 보합으로 마감됐습니다. 아마존도 2%대 상승. 자, 특이한 거는요, 니콜라 뭐 사기도 아니다, 상당히 말 많은데요, 14% 급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욘드미트, 최근에 또 나이키도 주가가 사상 최고가 갱신했다 그런 소식도 전해져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은 기존에 강세 보이던 기술주 강세 보이고, 니콜라가 상당히 좀 흔들리는 전일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닥터K가 꾸준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방송 내용도 점점 조금씩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미국 주식도 여러분들 최근에 관심 많으니까요, 닥터K가 미국 주식을 분석하는 방송도 한번 올려드리고, 가능한 한 자주 여러분들 도움 되고자 업데이트, 주가에 대한 부분 전망을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전일 상당히 강하게 이제 직전 고점 2458 이제 돌파 시도 곧 나올 수 있는 그런 권역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양호한 상황으로 0.65% 상승이고요. 코스닥은요 0.59% 상승으로 전일 무리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2500억 사들었는데요, 제가 장 마감 인근에 분석을 해보니까요,
외국인이 삼성전자 한 900억 산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한 900억대 산것 같습니다. 그러면 1800억이니까 상당 부분 외국인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사 들어온다. 그것이 요점이다 할수 있겠죠. 그에 비해 기관은 2000억대 매도했고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온 상황입니다. 선물도 전일 상당히 강하게 4천 계약 사들으면서 시장 견인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가 이제 6만을 넘어가면서 약간 부담감 느끼는 상황에 SK 하이닉스가 치고 갑니다. 8만 2천 원권까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도 전일 반등 시도 나왔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삼성 SDI를 관심 있게 보자 했는데 3.78%대로 강세 보이고, 자동차, 현대차가 전일 강세 보이다가 약간 주춤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만, 전기전자 자동차가 최근에는 강세를 보이는 그런 국면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어제는 오래간만에 언택트,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핀테크, 언택트 안에 포함되겠죠.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같은 종목군들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5G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기존에 상당히 각광받았던 그린뉴딜 종목군들 상당히 지금 조정이 나오기도 하고 반등 시도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말이 좀 어중간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나중에 말씀드리죠. 조심해야 될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소차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 자, 바이오. 셀트리온 삼행제는 여전히 좀 지지부진합니다만 SK케미칼이라든지 바이넥스 이런 종목군들 상당히 강세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가 6만원을 이제 돌파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지인이 아침에 방송 계속 들어오고도 있고 닥터케이가 삼성전자 매수 의견도 제시를 했는데요. 6만원 인근에서 던질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No! 그랬습니다. 더 들고 가라. 그죠? 약간 주춤할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 주도주는 전기전자거든요. 그래서 이거 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올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적당히 들고 가도 된다. 그렇게 의견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신고가 인근, 62,800원. 그죠? 여기, 트라이 하는 시도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외국인이 최근에 어저께는 약간 매도 나왔습니다만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양호한 상황입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하루 빼고 5일 지금 강하게 매수 들어오죠. 이게 한 800억대 되는 것 같았어요. 800억 좀 넘어갑니다. 대략 계산하면요. 자, 하이닉스도 중장기 가능하다 제시를 해드렸고 여기부터 제시했고요. 추가 그리고 조금 매도 다시 추가 하이닉스에 승부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량 실어갔는데요. 일단 성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60일 돌파했고요. 120일에서 약간 주춤했습니다만 양호한 모습으로 마무리됐고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 일단 85,000원권까지 노려보겠다. 그렇게 전략 제시합니다. 자, 최근에 LG전자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기 양호. 자, LG 디스플레이까지도 양호한 전기전자가 주도하는 장이다. 현대차 양호, 기아차 양호,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양호, 만도가 상당히 강하게 치고 가는 그러한 전기전자와 자동차 섹터가 주도하는 그런 장세. 자, 엔드 언택트가 조정을 좀 받았어요. 네이버 카카오 60일 인근에서 반등하는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최근 보시면 전일은 외국계 매도 물량을 기간이 좀 받았습니다만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 인근에서 지금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약간 조정받을 권역에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같은 기존의 언택트 주도주들이 반등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저께 반등의 신호탄 쏘아 올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장이 초강세로 간다면 전기전자, 자동차도 가고 원택트도 같이 가는 상황도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추가 언급도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다른 데 들어가 있으면 수익이 잘 나지 않는다. 기존의 주도주 성향의 5G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또 휴대폰 부품, 그죠? 이런 쪽, 그리고 수소차, 수소차, 성창, 오토텍, 전혀 강세 무너지면서 좀 밀립니다만, 이거 뭐겠습니까? 이거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전혀 청산 잘 하셨어야 되고요. 자, 그린 뉴딜 이런 종목군들, 자, 고점에서 따라갔다면 또 물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수 포인트는요, 이렇게 20일 인근한 자리, 우상향하는 종목에 20일 인근에서 상승 초입에 매수를 하셔야지, 이렇게 상당폭 오르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요, 조정 받으면서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닥터K가 말씀드리는 매매 포인트의 핵심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틀린 바 있나요? 20일 인근에서는요, 매수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요. 여기는 떨어지니까 일단 첫 번째 물량 들어갔다면 밑에 뭐가 있다? 60일의 지지가 또 있으니까 추가 매수한다면 이거는 물타기가 아니에요. 분할 매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상향하는 거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비밀 언덕, 이평선의 지지 권력이 살아있는 우상향 종목을 20일 인근에서 매수하고 만약에 깨진다면 60일에서 추가 정도하면 빠져나올 확률 상당히 높다. 분할 매수 성공할 확률 훨씬 높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차트 돌려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이격이, 자, 여기는 이격이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신규 매수를 하면 되지 않고 윗골이 달면서 밀리는 이건 뭐? 매도 시그널입니다. 그죠? 그러면 최근에 풍력이라든지 그린뉴딜 관련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차익 실현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간 거 가지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나중에 8시 50분에 아침 생방송 하니까요. 아침 전일에 매수 의견 제시했던 종목은요, 카카오였습니다. 아침 방송 돌려보시면요, 카카오 아침에 그냥 사 말씀드렸고, 일단 사자마자 상승하는 부분 있고요. 자,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 매수 의견 드렸고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마트와 같은 종목 중장기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랠리 이마트도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해야 되겠죠. 살까요? 문의하신 분은 있죠. 노우 그랬습니다. 자, 조정권입니다. 이마트 조정 받으면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좀 더 조정 받아야 돼. 2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데이가 9월 23일 열리는데요. 우리나라 2차전지 종목군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귀추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FOMC 개최되는 그런 날이거든요. 자, 어떠한 발언을 제롬 파월 의장이 할지 오늘 상당히 그 부분도 체크 한번 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LG와 단기 박스권 예상됩니다. 신고가 랠리 추가로 하지 못하고 좀 부담 가지면서 시장이 흔들리니까 차익 실현 물량들이 최근에 기관 외국인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 현재는 별로인 것 같다. 66만원 인근까지 좀 조정받으면요, 한번 접근 가능하고, 두 가지 전략 어저께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조금 조정받고 지지권에서 매수하는 전략 하나, 그렇지 않고 강하게 올라타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는 전략, 그렇게 두 가지 제시했거든요. SDI 같은 경우에 어저께 매수 가능하다 이거죠. 그죠? 저는 전일 관심 가져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SDI 자, 어저께 상당히 강하게 4% 인근으로 상승하는 SDI가 좀 더 탄력적으로 가는 이유를 전일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자, SDI는요, 이렇게 60일의 지지권입니다. 그러니까 반등 강하게 하고요. 그에 비해 LG화학은 20일의 저항도 있고요. 60일과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조금 더 조정받을 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SDI가 더 낫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분석한 내용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실 분도 없겠지만 복귀를 해나가면서 제가 제시하는 의견들이라든지
그러한 분석 기법들 너무 간단하다 생각하시겠지만, 분석해 보시고 그것이 설득력 있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삼행제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뭐 JP 모간의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터라든지 질병관리본부에서 9월에 생산되는 코로나 관련 그죠? 치료제 그 부분은 시판용이 아니다. 이런 정정 보도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29만 원대 여기는 또 지키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여기 적어도 28만 원, 여기 인근 찍었던 28만 원대는 반드시 사수해야 되고요. 반등을 빨리 강하게 해서 여기 31만 원 이상으로 빨리 강하게 반등을 해서 이러한 추세 복귀 시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차하면 밀릴 수도 있다. 지금 현재는 3개월여 박스권 장세다. 그러나 점점 상승에 대한 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빨리 돌파 시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28만 원 밑으로 무너진다면요. 27만 원도 열려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수급도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JP 모간에서 7만 원 목표 주가 제시하면서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 목표 주가 때문에 뭐 지지부진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력한 상승 추세가 좀 무너졌습니다. 조정을 많이 안 받았거든요.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국면인 것 같다.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96,000원, 9만 원대, 96,000원이 깨지면 이제 9만 원대까지 또 밀리고요. 9만 원이 이탈하면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니까 반드시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와야 돼요. 셀트리온 삼행제 전략은 똑같아요. 셀트리온 제약이 현재는 세 종목 중에서 가장 그래도 양호하게 가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은 여기 12만 원대 이상 강한 상승 돌파 나온다면 이제 먼저 추세 복귀하면서 강세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3사합병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3사합병 하게 된다면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수혜가 있다. 그런 전망들을 시장에서 많이 내놓고 있는 관계로 아무래도 조금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미국 시장 다시 반등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이 전기전자 쪽,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현물 매수도 같이 들어오고 있고, 선물도 전일은 강하게 매수해주는 양호한 흐름 보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장도 미국 시장 양호했으니까 우리나라 장도 양호한 흐름 보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공유, 그리고 광고 봐주시면 땡큐 베리 마치. 나중에 8시 50분 아침 생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